이게 겁을 상실했구만 이것들이. 봐주니까. 나와라 늑대라. 와라 와라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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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싸워야 할 기관총이라며. 활이 소음이 없는 무기라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잖아. 이거 솔직히 이 게임 활 안 쓰면 활 쓰 아니 활, 다른 무기 쓰면 솔직히 너무 쉬워져. 어려움 난이도도 어려움 난이도가 아니야. 진짜 말리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구간 아니면 안 쓰는 게 재밌더라는 거 재밌지. 여기 또 어디냐? 으아다! 주어 GPS. 아, 나 요즘 근데 금주하고 있는데 또 수요 목요일 날 올라가면 술 꽈려야 될 때까지 마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절대 강요는 안 하거든요 형님들이. 근데 마시다 보면 그게 안 돼. 내가 나를 통제를 못 하더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닌데 제일 많이 마셨던 게 그땐 거 같은데 작년 재작년인가 재작년 12월인가 홍영님하고 고래님하고 만났는데 내가 필름이 끊겼어. 나 웬만하면 술 마시면서 필름 안 끊기는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어. 한 혼자 하는 세네 병은 마신 거 같아. 그래가지고 다음날에야 미칠 것 같은데 막 해장하러 가자 해가지고 해장국 하나 시켜놓고 거기다 또 소주 먹고 해장술 마시고. 아 이 늑대들 진짜 왜 이렇게 지저대. 내 경험치가 되라. 경험치 신나는 노래. 녹방만 틀 거예요 금요일까지. 아니 나 그러니까 원래는 수요일날 원래 먼저 약속이 있었는데 난 그거 솔직히 갈까 말까 고민 엄청 하고 있었거든. 근데 뭐 이렇게 된 거 거기도 가야지. 가야지요. 그래가지고 목금 아 수목 쉴 것 같아. 행사한다고 나와달라는 곳 있고 하나는 집들이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 시간이 7시야 밤이야. 세상에. 나 근데 어디서 자냐 서울에서. 뭐 내가 내 한 몸 잘 데 없겠네. 정 안 되면 사촌 집에 나라도 일부러 가야지. 자. 너희 집에 왜 안 지어줄까? 아니 그보다 니네 부모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자리 돼 자리. 괜찮아, 서울에 사촌들도 있고 그래. 내일 미리 연락해놓고 가면 되지. 뭐 목요일날은 캐리 형님 집에서 잘 거니까 사면 되고. 아 나 근데 찜질방 같은 데서 자면 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좋아, 이제 판자촌까지 다시 돌아왔어. 아 멀다 멀어. 이거 하나 정말 오질나게 멀고. 아니 차라리 그러니까 씻으러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저기서 자는 건 불편해서 갑자기. Without the right tools, we might have trouble getting it up and running. Could sure use your help down here. See what you can do. I'm on my way. Watch yourself out there. 자, 해변으로 내려갈 지름길을 찾았다. 빨리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 모텔들 비싸더라. 나 예전에 각 서울 올라갈 때 그거 거기 그런 막 잤는데, 모텔 같은 데서 잤는데 서울은 비싸더라. 엄청 자리세가 비싸서 그런가. 광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시설 괜찮은데도 막 2-3만 원 하는 데 있어. 막 지방 같은 데. 라라, are you there? Alex said that you're on your way down. 어디 터미널 있는 데는 더 심하던데. 막 한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한 9만 원 막 이런 데 있었던 거 같은데. I don't think we can leave this island. Something is keeping us here. I have to go back to the monastery. 네, 그런 데는 또 내가 모르니까. 그쪽 네이티브가 아니잖아. Yes, Sam. I need you to keep this to yourself for now. 예전에 한참 서울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많이 잤어. Then I'm taking it inland. Laura, I don't know about this. Just trust me. It's the only way. Alright. You be careful. 그러게. 아 나 살았다님 뵙선 10개 5833번째 팬클럽 방송 살았다님. 그래요, 잘했어요. 네. 잘 깨셨어. Damn it, no! 여기로 가야 되나? 가야 되나? 가보죠, 뭐. 아 이거였지. 진짜. 아 미안 못 봤어. 채팅창에 집중하고 있어. 아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인프라도 넓고 사람 만나기도 좋으니까 서울이. It's too quiet.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불편해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그렇다고. 몇십 년을 광주에서 사시는 우리 엄마 내키고 나만 올라갈 수 없잖아.
없지. 어떻게 뭐 같이 동생이라도 같이 살 모르겠는데. 던지지 마 좀. 아프다. 들어라. 와, 아우 아파.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틀리지. 나는 사람 만나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서울까지 가면은 차 편만 한 3, 4시간 걸리는데. 지역에서 일 잡고 하면 살면은 잘 살만하지. 사람도 적고 부대끼는 거. 나는 진짜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에 내리는 순간부터 적응이 안 되거든요. 아 세상에 대한민국에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가지고 울렁거려. 이거들아 작작 좀 나와라 이거. 호남선은 그 센트럴 시티인가? 신세계 백화점 있는 데서 나오는 배리거든요. 거기도 사람 많아 진짜. 백화점이 있어. 나 홍대 처음 봤을 때 진짜 멘붕했잖아. 와 뭐였어. 사람이 많은 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봐가지고. 처음이었어. 옛날 얘기. 야 광주도 지하철 있어. 광역시야. 아주 시골은 아니야 그래도. 검색해봐. 문제는 호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있어 이게.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다이나믹 해. 아 여기도 다이나믹 하는 곳인데. 울산도 약간 공단지역이 많아가지고 교통인프라가 아직 발전하기 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지역 보면 대부분 차로 다니잖아. Something tells me the others found an easier way down. 자차로 다니잖아. 주택건데. 나 진짜 나는 진짜 내가 촌놈이란 걸 느낀 게 홍대 처음 갔을 때랑 판교 그 벤처 단지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아 내가 진짜 촌놈이구나라는 걸 느꼈어. 아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구나 싶었어.
걔 판교는 진짜 깜짝 놀라. 이거 뭐지 이거? 뭐에 써먹는 것 같은데 뭔지 뭐에 쓰는지 모르겠다. 냅둬 일단. 광주 지하철 빠른 뭐에 노선이 개판인데. 뭐야 이건? 웬 무덤? 어이, 돌무덤 레이더. 광주, 난 광주 20몇 년째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군대 2년 빼고 한 번도 먹을 게 있다 뭐 생각나는 적이 없었는데. 특색인데 다 고만고만해. 차라리 전주 같은 데가 그런 건 낫지 먹을 건. 여기도 있네. 아이아이아이. 아니 그런 신상까지 하려고 들지만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가지고 뭐하게. 옛날에 킬러곰이 내 주소 알아내가지고 문 두드린다 그랬었는데 다행히 몰라 아직. 영장 문 열어줘 하면 자긴 줄 알려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이야. Damn, can't do that yet. 좋아. 자, 이 정도 둘러봤으면 이제 레이스 일행한테 다시 돌아가자. 아, 뭘 그렇게 시동을 거는 소리를 내고 있니? 아우,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사 가긴 해야 되는데. 좀 더 신축 아파트로. 내 꿈이야 일단. 자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아파트도 좀 오래된 아파트다.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한 달성률 한 7-80%까지는 찍고 엔딩 보겠는데요. 저번 회차 때 안 갔던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돌아보고 있어가지고 놓치는 건 둘째치고 뭐 나머지는 뭐 대단하네. 샷건. 근데 나도 요즘에는 모르겠어. 나 원래 군대 있을 때는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전라도 안 갔다고 막 그랬어. 이제 사투리가 많이 배어나오나 봐. 살다 보니까 영쪽에 말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아니야 근데 아는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더라 다. 다 알아보더라고. 억양. 그게 있나봐. 특히 광주 같은 지역 사는 사람들끼리는 또 그게 있잖아. 서울 깍쟁이들은 몰라. 딱 들어보면 아 얘가 어디 쪽에서 왔구나 이라는 게 느껴져. 표준어를 써도.
사다리가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 그냥 드라마에서 나온 말 한번 써봤어. 아, 그래. 야, 진짜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 잠깐 어디니? 이 어디가 써야 돼? 저쪽이 맞는데. 세상에. 샘, I'm here. Laura. Alex will be sorry he missed out on this. Yeah. Where is Alex? Heading over to the Endurance to grab some tools for Reyes. Jonah, give the hoist a try. This has got to be our best chance, right? We've got to try. I'm glad you decided to join us, Lara. What can I do to help? Help Jonah. (2013년도에) 나왔을 때 저 피부 찢어지는 디테일함이 진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요. You're right. I should be able to fashion one from some pulleys. There might be someone that rigging we can use. 지역마다 틀리죠. Be careful, Laura. 사투리도 지역마다 틀려. 미세하게 틀리잖아. 뭐 우리야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경상도 사투리 다 똑같다고 비슷하게 느끼지만 분명 대구 지역 같은 데랑 뭐 부산이랑 또 틀리듯이 다 틀려. 같은 부산 살아도 막 도심 지역이나 그 바깥 지역이랑 또 틀리듯이. 다 똑같아요. 다 미세하게 차이 나지. 지역에 따라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주 신기한 길이 되겠어. 사실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심하게 쓰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특히 요즘같이 막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TV 치면 다 표준어 쓰는데. 모르겠어요. 내 쪽은 그랬어. 우리 지역은 그랬어. 그런 편이야. 또 뭐 어디 다른 시골은 또 모르지. 서울에서 노는 땅이 있으면 그 주인이 미친 거지. 솔직히 말해 그렇죠. 서울에서 땅이 논다면 그건 진짜 땅 주인이 무슨 사정이 그 엄청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있겠지. 집값이 너무 세가지고 안 나가는 뭐 그런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너무 세가지고. 아니면 진짜 위치가 좀 안 좋다. 재개발해야 되는 곳이야. 근데 뭐 그거 아니고서 어차피 재개발할 땅이 놀리는 땅은 아니잖아. 다 보상받고 나가는 거. 진짜 그냥 묵혀두는 땅이지. 뭐였지? 어디 다시 쉬셨나봐요? 빨리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몸이 재산이지.
Let's get out of here. Stay where you are. It might be there. Shit! Get up! Scribes of the Chinese Royal Court. 중국 궁의 서기관이 쓰던 물건이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니? 어? 세상에. A small engraving indicates this. 어, 그걸 또 누가 그 난파된 물건을 고의 접어 가지고 상자에다 넣어 놓고 말이야. 자, 기다려라, 세무. 세무. 나 지금 나 추워. 추워요. 네. 날씨가 진짜 미쳐가지고. 난방을 떼는데도 춥네. Thanks. What's wrong? Alex should have been back by now. 어? 총소리라니. It's Dr. Whitman. 근데 많이 왔죠. How many are there? I don't know. Are you hurt? I couldn't see anyone. Must have scared them off. Feel like I've run for miles. And you've barely broken a sweat. Must be fitter than I. 통찰이야. 이게 바로 살인마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그래, 사이코패스의 통찰력이라고 하니까. They caught me while you were getting Sam. What the hell is this about? They said it was the only way they'd let you and the others live. I tried to warn you. We don't have time for this. Look, I don't know what the problem is between the two of you, and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much care. I was only hoping. Look, another word, and I swear to God, I'll start smashing that expensive dentistry of yours. Stop. If we fight amongst ourselves, then we lose. You're right. Which is why this is not happening, okay? I'm going after Alex. Where were the tools? The engine room. Look, he can take care of himself, Lara. Good. Then we'll be back soon. 저 알렉스 데리러 가자. 라라, wait. Here, take this bow. 우리 친절한 후동이야. Since I found it, it's powerful. Can shoot an arrow into almost anything. Thank you, Jonah. 점점 더 완벽한 살인기로 변신한다. 컴파운드 보. 샷건 전문가. 아니, 빠른 이동할 필요 없어. 라라. The Endurance is beached on the other side of those cliffs. Okay. You can probably use that new bow to make your way there. Maybe on those rocks across from the dock. 이제 이 컴파운드 보호가 바위를 뚫을 수가 있죠. 바위랑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맞아, 어제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우리 어머니 김치찌개에 대해서 막